1019년 2월 강감찬 장군은 거랑군을 공격하기 위해 분산시켜놓은 병력을 기지에 총집결시키며 일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주평원에서 거랑군과 마주한 강감찬은 마냥 승리를 장담할 수만은 없었는데 김종현이 이끄는 1만의 기병대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직 기지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고려군은 약 20만의 대군으로 거란의 약 10만의 병사보다 수적으로 앞섰으나 기병이 지었던 거란에 비해 보병이 지었던 고려군에게 김종현의 1만 기병은 승패를 좌우할 만큼 큰 병력이기 때문이었다. 결국 김종현의 부려 없이 기주평원에서 대회전을 시작한 고려군과 거란군은 강감찬의 우려대로 습격 우위에도 불구하고 막상막하 박빙의 전투로 전개되고 있었다. 양측 군사들의 처절한 혈투가 절정에 다다를 무렵 벼랑간 김종현의 1만 기병대가 거란군의 등 뒤에 나타나 거란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지각을 했는데 타이밍은 지렸다.